안녕하세요, 플로스타입니다.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비누꽃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꽃바구니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하시는 바구니, 그리고 비누꽃 원하시는 색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핑크랑 레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얘는 라그라스라는 소재인데요. 이런 꽃 같은 경우는 꽃 재료상에도 판매하고 꽃시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판매하거든요.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 이 프리저브드로 된 미스티라는 제품이랑 이 프리저브드로 된 번개꽃들도 예를 들어서 양재동이나 고속터미널 같은 꽃시장에 가시면은 흔히 구매하실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비누꽃이나 이런 바구니들도 여기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손쉽게 모두 다 구매하시려면 인터넷도 활용하시는 것도 궁금하세요. 그리고 저는 샤무드끈 마지막에 바구니를 장식하는데요. 저희 로고텍이랑 같이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 이거 마지막에 사용할 거니까 떼고 꽃가위 그리고 일반 가위 그리고 오아시스 전용 칼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해 보실게요. 손쉽게 만드실 수 있지만 어버이날이니만큼 아무래도 정성도 중요하겠지만 예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품질도 신경 써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오아시스를 갖다가 뭐 엄청 크게 박스 단위로 구매하실 게 아니면 인터넷이나 소분해서 구매하시면 뭐 하나당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안으로는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얘를 이렇게 오아시스는 금이 이렇게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 3분의 1 정도 자른 뒤에 오아시스 전용 칼로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없으시면은 일반 커트칼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이런 마른 상태에서 생화를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구니 크기에 따라서 자르는 양이 달라요. 저는 이 정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꽂는 면적이 조금 필요하니까 좀 더 갈아서 이렇게 바구니에 꽂았어요. 바구니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펀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워요. 가볍죠. 그래서 저는 이런 크라프트지 빵끈으로 바구니를 서로 통과해서 여기를 묶어주었어요. 그러면은 빠지지 않아요. 보이시죠?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꽂으시고 조금 더 낮게도 꽂아보시고요.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점점 풍성한 다발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같이 한 방향을 보니까 뭉쳐 보이죠? 이런 경우는 붉은색을 떼서 이 아래쪽에다가 꽂아주시고 핑크색을 아래쪽에 꽂아주실게요. 조금 더 잘랐어요. 잎을 좀 더 내릴게요. 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약간 이쪽이 비어 보이죠? 이 부분에는 다른 소재들을 또 첨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형이 만들어지면은 요 라그라스 아까 준비한 소재를 약간 빈 부분에 꽂아주실게요. 얘 같은 경우도 길이를 다듬어서 이 정도 바구니 꽂았을 때 깊이감이 보이게 꽂아주실게요. 저는 연보라 색상을 택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색상이 굉장히 종류별로 많기 때문에 뭐 하얀색부터 핑크색, 요즘에 투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맞춰서 하셔도 무방하세요. 이런 식으로 꽂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한 화이트 프리저브드 안개 꽃으로 마지막 빈 공간을 채워주실게요. 이렇게 소재를 좀 뭉쳐서 풍성하게 빈 공간을 메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빈 공간에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더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워졌고요. 여기도 조금만 더 채우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빈 공간을 좀 더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번 잘 믹스가 어울리는지 아니면 빈 공간이 있는지 오아시스가 좀 보이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희 플로스타 택과 샤머드 끈을 이용해서 바구니 마지막 장식을 할게요. 식으로 묶고 있어요. 약간 정면으로 택을 묶어버리시면 조금 촌스럽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묶고 싶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꽃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